강원도가 원주에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면서 도유지 매각을 추진하자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금싸라기 땅을 특정 업체에 헐값에 내준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마주하고 있는 도유지 옛 종축장 터입니다. 일대 3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드라마 세트장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당초 계획인 임대 형식이 아닌 일부 부지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가 배우 대기실과 의상실 등을 위한 연구 건물을 짓겠다고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주 지역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가 부지 매각을 두 차례 부결시키자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5천 제곱미터 이하로 쪼개 팔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로 가치가 높아진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넘기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혁신도시에 접해 있고 대로변에 지금 맞닿아 있는, 만약에 이 땅을 팔게 되면 뒤에 남아있는 종축장 부지의 그 활용 재산 가치가 활용도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막혀버리니까 거의 맹지처럼 돼버리는데. 강원도는 드라마 세트장 조성으로 연간 6천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최고 시세로 매각할 예정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정한 면적을 자기 자산 쪽 가치로 있어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다가 허를 잡고 일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지 매각과 임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강원도는 서둘러 이곳 드라마 세트장 예정지에 대한 매립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반환되는 치악산 드림랜드가 드라마 세트장 적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강원도가 종축장만을 고집하면서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